남은 경기 먼저 단국대학교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단영, 신소원, 양혜연. 자, 다음은 호남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지, 조예은, 박혜린.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플레이했으면 좋겠네요. 네, 단국대학교 서브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린의 서브, 박하에서 서브 리시브, 장미영 또다시 신정원에게. 수비가 되고 있는 호남대학교 조예은. 잘 들어갔어요. 대각 스파이크. 일단은 박하예슬이 높게 상대팀 코트로 넘겼습니다. 왼쪽 페인트 득점. 신민지의 서브. 리시브 잘 됐고요. 장미영 높게 오른쪽 대각 공격. 김단영이었습니다. 잘 살려줬고 중앙에서 수비 됐습니다. 다시 장미영 그대로 밀어넣기 득점. 김하원, 김하원 서브가 묵직합니다. 이렇게 서브에이스 득점 김하원입니다. 12번 김가연의 서브. 플로터 서브인데요. 수비 어렵게 일단은 넘겨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호남대학교 찬스볼 조예은. 이동 잘했어요. 득점. 박하예슬 2단 토스. 양혜영. 잘 때렸어요. 중앙에서 득점해주면서 장미영 득점 포인트 그대로 중앙. 수비 올라와요. 좋은 디가 보여주고 있는 호남대학교. 그리고 이 위기를 잡아요. 기회로 만들지 못하네요. 단국대학교 블록킹 있는 곳에서 가장 장신인 선수. 서베이스. 그리고 서베이스. 신정원의 서베이스가 터졌습니다. 분명히 단국대학교는 이런 2점을 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에서 신성원이 뜁니다. 들어왔어요. 코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정원이 잠시 멈칫하면서 연타로 조예은 하이볼 맞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조예은이 중앙 시간차 공격 디그 했습니다. 장미영 오른쪽 백토스 대각 공격 수비 끝까지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지우 뚝 떨어지는 서브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조예은 연타 처리. 지금 조예은이 빈 곳을 잘 봤네요. 이 가져갈 승산이 훨씬 큽니다. 신정원 일단 목적터 서브 잘 막아냈고요. 박소진이 뜁니다. 박소진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신성원 페인트 시도 그대로 페이스 페인팅. 장미영 신성원의 공이 자 1세트 호남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단국대 선수들 첫 세트를 먼저 호남대에게 내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지를 세트는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경기 초반 백토스로 속공으로 이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예은 블록해. 득점 나요. 단국대학교 점수를 더 벌릴 수 있는 찬스볼. 시간차 중앙 밀어내기. 수비가 잘 읽었습니다. 호남대학교 조예은 달려가면서 이번엔 그대로 잘 때렸어요. 또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김수현의 서브 리시브 들렸습니다. 못 쫓아가네요. 서베이스 득점. 쪽을 좀 많이 공략해야 돼요. 디그 됐고요. 다시 신성원이 날아오릅니다. 그대로 연속 득점 보여주고 있는 신성원. 지금 그만큼 호흡이 맞지 않다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번 김가연 서브 나왔어요. 좋지 않은 분위기를 서브 에이스 득점으로 높게 언더토스. 조예은 연타. 양현 좋은 수비. 장명이 선택해 오른쪽. 브루킹 잡아요. 자 호남대학교 오늘 조예은의 서브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도 장명 오른쪽 신정원. 리시브 흔들렸어요. 박소진이 해주고 김수현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소원 블록아웃 득점 터치아웃. 리시브 흔들렸어요. 박소진 하이볼. 대각 공격 좋은 디그 됐어요. 그리고 끝낼 수 있는 기회 신소원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소진에게 직선 공격 들어왔습니다. 신정원의 서브 리시브 왼쪽 신소원 연타. 사인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단국대학교 1세트와 2세트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이 서브 리시브, 첫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서브 리시브 잘 됐고요. 그대로 속공. 킥 차단이 많이 됐거든요. 잡아요. 어택 커버 됐고요. 이번에는 양혜연이 지금도 좀 맞지 않았습니다. 조예은 그대로 터치아웃 나가네요. 블럭 터치아웃. 또 결국에는 이 단국대학교 코트 내 선수들이 좀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속공! 잘 맞았어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단영의 속공.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현 서브 흔들렸어요. 그대로 서베이스 득점. 일단 넘겨줬고요. 장명원도 토스.
신정원 밀어넣기. 이번엔 호남대학교 중앙에서 이동시간 차공격. 높게 하이볼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연타로 넘겼고요. 그대로 신서원. 아, 직선 코스 잘 때렸어요. 굉장히 탄력이 좋은 선수이긴 한데요. 신장이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콤보 밖에서는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김가연 세트에 서베이스 득점까지 나오면서 장미영, 양희은 또다시 수비 성공한 호남대학교. 그리고 조예은의 연타. 신정원이 탄력을 이용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장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정원 좋은 티그. 호남대학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 맞나요? 서수민이 넘겨주고 장명 다시 한 번 더. 나 지금은 뭐 득점을 하긴 했지만 호남대학교 수비에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또 살려요. 호남대학교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정원에게. 박소진이 슈퍼티그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수비가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블로킹이 걸렸고요. 오른쪽. 아, 들어와요. 들어왔습니다. 아, 호남대학교 페인트 주고요. 오른쪽 박소진. 저 수비. 아,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요. 당국대 선수들도 지금 집중력 마지막까지 보여주네요. 다시 한 번 더. 신성원. 왼쪽 박소진 높은 볼 블로킹. 아, 득점. 커버 잘 들어왔는데 서로 얼굴 보다가 놓쳤어요. 높은 벽 그 중심에는 김하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연타 속공 밀어넣기. 양희연. 저렇게 양희연 선수 하이볼 연타. 장미영 신정원. 아, 잘 득점. 한국대학교 연속 득점. 자, 호남대 찬스 넘어오네요. 호남대학교 한 점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속공 붙었습니다. 자, 이소연 어렵게 살렸고요. 양혜연이 해결해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점. 블로커 손 맞고 여전히 조혜연에게 세 번째. 아, 끊어졌어요. 3세번 공격. 제자리 점프 디그 됐고요. 신정원의 연타. 자, 이제부터는 양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 끊어주네요. 야, 지금 호남대학교 양현의 서브 흔들렸어요. 수비 일단 넘겼습니다. 단국대학교 주스의 기회. 신정원 좋은 수비. 신정원의 득점. 양팀 경기를 끝낼 생각 없습니다. 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양현의 묵직한 서브. 자, 리시브 잘 됐어요. 시간차 중앙 조예은이 해결해줬습니다.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서브가 좋은 조예은인데요. 흔들렸어요. 넘겨줬어요. 이렇게 조예은의 서브가 결국에는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동점이 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기분 좋은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게 때려줍니다. 여기서 신정원의 서브. 아, 에이스 나오네요. 오른쪽 연타. 수비 성공 단국대학교. 김가연의 선택은 박소진 밀어내기. 그러다 블로킹 득점. 경기마다도 아닌 세트마다 180도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아, 행운의 서브에서 나오네요. 득점까지 나오면서 보이죠. 언더터스 양혜연 어택 커버. 왼쪽으로 신소 밀어넣기. 조예은 강하게. 아, 힘 있게 때렸었어요. 조예은이 한 차례 또 힘을 모아봤습니다. 그 와중에 서수민의 서브. 언더터스 조예은 하이볼. 아, 그대로 잘 때렸어요. 신정원 연타. 조예은. 아, 시원하게 강력한 들어와요. 한방. 시원한 한방 조예은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차. 아, 공격 시원하게 때렸어요. 속 시원한 단국대학교. 다시 한 번 더 박소진 강하게 높은 블로커. 단국대학교 오른쪽. 아, 대각공격. 득점 성공했습니다. 지금 뒤쪽에 라이트에서 신민진 선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또 서브에이스 나오네요. 신정원의 서브에이스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민지가 받아줬고 높게 올렸습니다. 조예은 박소진 연타. 끝나지 않고 있는 랠리. 오른쪽 제자리 시간차.
한국대학교 흐름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단영이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서베이스! 한국대학교 3포인트! 신민지의 서브 역시 강력하지만 아, 범실로 마무리하네요. 이렇게 범실로 4세트 마무리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양 팀 중 어떤 팀이 좀 더 즐길 수 있을지 파이널 세트 출발합니다. 리시브 들리면서 장미영이 5세트 중요한 순간에 서비스 득점을 해줬습니다. 조현 제자리 박하이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정원 그대로 맞고 블록아웃 득점. 신정원 그대로 살려요.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조현이 제자리에 긴넬리 붙여줬습니다. 연타! 그대로 놓쳐요. 왼쪽 신민지 연타 처리. 이번에 오른쪽 행운의 득점까지 김단영. 조예은 그대로 페인트 수비 자, 살려요. 됐어요. 단국대학교 좋은 수비. 김가연 중앙에서 조예은의 좋은 패턴. 지금은 블로커가 없었는데요. 박소진 수비 됐습니다. 그러나 박소진 해결해줬어요. 박하예슬 장미영 그리고 시간차 중앙 공격. 박소진 아싸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득점 나왔어요. 지금 낮아지고 있네요. 네 신민지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득점. 아, 잘했네요. 오른쪽 수비 해냈습니다. 아 김단영의 강한 스파이크 그리고 박소진 아 블록아웃, 그대로 나가네요. 블록아웃 득점. 계속해서 신민지 서브 왼쪽 신서원 터치아웃 득점. 장미연 왼쪽 신서원 자 수비 살려요. 조희연의 좋은 수비. 그러나 공격은 다시 한 번 더 단국대학교. 다시 한 번 더 신서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신서원 득점. 단국대학교 이소연 양희원과 속공 시도. 박소진이 강력하게 수비 아, 되지 않습니다. 끌어요. 자 박소진 후반 막판 가면 갈수록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팀은 단국대학교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또 에이스 나오나요? 서브 에이스가 거기다가 터졌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독점으로 호남대학교. 이번 공격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성원 아, 나가나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아 나갔네요. 아, 주심의 판정 나갔어요. 주심의 판정은 터치아웃이 아니라는. 아 수비 살리네요. 자 끝내나요? 중앙의 세 공격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팀 호남대학교입니다.